두려움이 지배하는데 뭘 지배해? 지배적인 역할을 갖죠. 어디에? 원시적인 원시의 사냥의 시대에는 두려움이 지배적인 역할을 갖죠. 농업 시대, 그리고 동건 시대, 산업 시대, 사이버 시대, 그리고 우주 시대, 그리고 원자 무기의 핵무기 시대, 그리고 바이러스 시대, 두려움의 시대, 그리고 두려움 없는 시대 세대를 있는 거죠. 없죠. 그런 거 봤는데, 그 다음에, 원시 시대에서는 사람들은 간단한 무기를 가졌죠. 그러나 나중에 그들은 발명하기를 총을 발명했죠. 뭐로 만들었어요? 금속으로 만들었어요. 그들은 발명했는데, 그런 강력한 무기를 발명했죠. 보호를 위해. 뭐로부터 해? 위험한 야생동물들과 다른 적들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강력한 무기를 만든 거죠. 이 가짜 주어죠? 그것이 어려웠죠? 뭐 어려웠어? 그들 자신을 보호하는 게 어려웠죠. 뭐로부터? 폭풍과 번개 벼락과 그리고 비와 해일, 눈, 그리고 겨울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게 어려웠죠. 이 시대 동안에. 그러나 그들은 집을 갖추고 있지 않았죠. 원시 시대에. 그리고 그들은 집을 짓기 시작했죠. 뭐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로부터? 그런 재해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을 짓기 시작했던 거죠. 네, 게다가 그들은 만드는 데를 만들어서 다리를 만들었고 돌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들을 만들었는데 산업을 만들었죠. 그것은 당신이 어디를 향한 방식이야? 생산의 성장을 향한 방식이죠. 그들은 모두 이런 걸 했죠. 근데 어디에서?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한 거죠. 즐거움과 그리고 보장된 확보된 그런 자유 그리고 다른 아멘티스 편의시설 그런 것들은 선택인데 뭐의 선택이야? 인간의 이해한 선택인 거죠. 내가 두려움의 역할, 두려움의 집의 역할을 했다. 무기를 발명하고 집 짓기라고 이런 것도 했다. 두려움 태벽으로 선택이었다. 그런 얘기고요.